이게 이제 행성 미세 중력 현상입니다. 근데 저 별의 미세 중력이 있고 은하 그 원래는 은하 중력 효과죠. 근데 별이면은 별의 미세고 행성이면 행성 미세입니다. 원래 따로예요, 따로. 그래서 그게 미세 중력 이러지 말고 행성이면 행성 미세 이래야 돼. 왜 내가 지금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냐면 뒷별이 있고 앞별이 이렇다 가정합시다. 쌤이 여기 서 있고요. 앞별이 통과한다 치죠? 그럼 앞별이 여기 1번 있다가 2번 있다가 3번 지나갔다 칩시다. 그럼 이제 항상 이게 뒷별의 밝기입니다. 조심하세요. 뒷별의 밝기. 관측 밝기니까 그 보기 밝기인데. 그럼 과연 어디서 빛이 모이느냐 하면은 뭐 앞별이 1번에 있으면 그냥 쭉 와버리죠? 그래서 어둡습니다. 뒷별이. 3번도 역시 이래 와버리니까 어둡죠. 근데 이제 앞별이 뒷별과 일직선상에 놓였을 때 뒷별 1에 지나갈 게 공간이 왜곡되어서 선생님 쪽으로 빛이 모인다. 일명 볼록 렌즈 효과죠. 볼록 렌즈 효과. 볼록 렌즈 효과로 빛이 모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2번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방금 별과 별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별에 의한 미세 중력 효과다. 이래 얘기합니다. 별에 의한 미세 중력. 요 효과 말이죠. 2번에서의 효과. 그런데 만일 얘들이 앞별이 애기들을 데리고 다닌다 이거지. 앞별이 행성을 데리고 다닌다. 그래서 이제 뒷별은 이렇게 있고 쌤이 이래 서 있는데 앞별이 하필 행성을 데리고 다니는데 행성이 먼저 이렇게 일자 됐다 이거죠. 앞별은 1번에 있는데 앞별은 1번에 있는데 행성이 먼저 먼저 내 앞에 왔다. 그러면 1번 별보다 행성이 먼저 왔으니까 행성의 그 미세 중력은 매우 미약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뿔이 딱 납니다. 뿔. 요게 이제 이런 배치일 때 모습이죠. 방금 별보다 행성이 먼저 왔을 때 이런 배치. 그다음에 이제 앞별이 이렇게 빠져나갔어요. 이제는 앞별이 이렇게 빠져나가고 앞별이 3번 위치에 왔어요. 요 위치.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밝아지면 안 되는데 이제 그 행성이 빙빙 돌다가 보니 앞별이 빠져나가고 뒤따라 온 거예요. 행성이 앞별의 행성이. 그래서 앞별이 3번으로 빠져나가고 이제 뒤따라 오면 당연히 빠져나가고 난 뒤니까 이렇게 뿔이 나겠죠. 그러니까 별은 당연히 앞별은 3번 위치에 있고 행성은 아직 왼쪽에 있다. 앞별의 왼쪽에 있죠. 앞별의 왼쪽에. 그래서 이렇게 뿔이 나면 아 별이 먼저 빠져나가고 행성이 뒤따라서 나의 시선 앞에 있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헷갈리면 천천히 한번 다시 한번 더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생명 가능지대인데요. 요게 이제 분명히 한번 나올 거니까. 이 공식이 너무너무 요긴하다. 진짜. 웬만하면 별한두개 이상 안 치는데 별두 개다. 뭐냐면, 단위 면적 단위 시간당 행성이 흡수하는 별의 에너지 공식이 한마디로 말하면 별의 겉보기 밝기입니다. 별의 겉보기 밝기니까 거리 제곱에 광도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거랑 똑같은 말이 뭐냐면 행성의 온도죠. 물론 평균 온도겠지만. 그래서 행성의 온도가 당연히 이 별의 겉보기 밝기와 비례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태양이 왜 저래 밝아요? 가깝기 때문이죠. 광도는 굉장히 작은 편인데도 태양이. 그럼 태양이 밝게 보인다는 것은 뭐야? 지구가 뜨뜻하다 이말 아닙니까요? 그래서 요 공식을 꼭 기억하시고 요걸 어디서 써먹느냐 하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런 문제 풀때 쓴단 말이에요. 이제 어떻게 푸느냐. 우리가 이제 이게 거리고, 이게 뭐, 이걸 뭐랄까요? Y축을. 별의 광도? 뭐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생명 가능지대가 이렇게 촥 이렇게 넓어질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별의 광도가 클수록 생명 가능지대 폭이 여기서 이렇게 넓어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근데 이제 주의사항이 뭐냐면, 이게 이제 물이 액체로 존재할 조건이니까, 물이 100도에서 끓죠. 그래서 앞라인은 다 100도야. 그래서 거리가 달라져도 광도만 달라지면 여기를 100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뒷라인은 0도겠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거리가 달라지면 이런 식으로 광도가 달라지고, 거리가 달라지면 똑같이 여기는 100도예요. 알파와 베타 있는 데는 다 0도, 0도 말 잘못했죠. 그래서 알파와 베타 있는 데는 분명히 광도가 다르지만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둘다 0도인 거죠. 이 문제 좀 좋다 이거죠. 저는 참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있는 거 PQ 지점도 볼까요?
PQ는 광도가 다르지만 거리가 다르니까 똑같이 100도를 유지한다. 그게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생명 가능지대가 여기 좀 가는 좀 넓네요. 그럼 당연히 B가 이제 광도가 클 건데 이요 D 요 지점하고 요 ED 요 지점이 똑같이 100도다 이거예요. 100도. 이렇게 푸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공식 그대로 써봅시다. 자, 100도인 지점 어떻게 된다고? 거리 제곱분의 A의 광도. 요 공식. 저는 이제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이제는. 근데 요거는 다 마찬가지로 B의 광도를 뭘로 나눴어요? 요는 거리가 D인데 요는 ED죠? 그럼 ED 제곱. 그럼 요거 AB의 광도의 식이 나올 건데 그럼 나머지 요 X 거리도 구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요쪽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요쪽이 이제 바깥쪽이니까 이쪽이 0도 돼야 될 구간이죠. 그럼 0도 되려면 거리는 ED죠. 그럼 ED 제곱 A의 광도. 그다음 여기는 거리가 이렇게 머니까 X 제곱. 그다음 이건 당연히 LB. 근데 LA와 LB는 여기서 이미 정리가 될 겁니다. 대충 눈으로 봐도 호들갑 안 됩니까? LB가 4LA 이래 되지 않나요? 대충 암산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LB 대신에 4LA를 집어넣으면 LA 제끼고 X는 대충 암산하면 루트 씌어야 되니까. 이것이 뭐야? 갑자기 계산하기로 복잡해지노. 에이. 하여튼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대충 뭐 8 D 제곱 이래 되는데 루트 씌우면 되니까 뭐 2루트 2D 뭐 이런 식으로 되나? 아니 뭐 계산 잘못된 것 같은데. 아, 근데 계산 여러분이 하시고. 다시 똑바로 해볼까? 미안. 아, 이래 되니까 4LB 대신에 4LA 없어지고 곱하면 엥? 뭐 이래 되네. 진짜 이래 되네. 뭔가 잘못된 듯한 느낌이? 4LA. 아, 계산 여러 번 해보세요. 뭐 내가 뭐 잘못했는가 없다. 계산 내가 잘못된 거 맞네요. 여기 2D 제곱이지, 2D 제곱. 아, 초등학생도 이렇게 계산을 못하냐. 요로 좀 옮길게요. 그러니까 LA, 요게 4D 제곱이죠? ED 전체를 제곱해야 되니까. 초등학생도, 아이고, 계산을 쳐 못하고 날리고, 씨. 그 4LA, LB 대신에 4LA 아닙니까? X제곱. 그래서 오로록 없어지고, 16. 이래 없어지죠? 그래서 얼마 되노, 결론은. X가, 얼마야? 4D? 뭐, 이렇게 나오죠, 결론은.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계산 여러분 좀 해보세요. 그래서 이 공식이 정말 아름다운 공식이니까 꼭 연습하세요.